저는 충청남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양반이다. 말도 서서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에 갔더니 나를 보더니 충청도 사람이요? 그러더니 예, 그래요. 제가 대답을 했죠. 그렇게 되었시오. 그러면서 이제 야, 나도 이제 서울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서울 사투리를 이제 배웠죠. 자, 거기서 고등학교를 이제 거기서 마치고 성균관대학교를 들어갔죠. 그러고서는 이제 미국 갈 거란 희망이 생겨가지고 꿈이 생겨가지고 그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는 야, 내가 그러면은 미국에 가야 되겠는데 꼭 내가 듣기로는 군대 복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이었었죠. 이제 군 복무를 하는데 대학 다니면서 군대를 들어가게 되면은 복무 기간이 반 잘라진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 그러면 16개월 동안 내가 한국 가겠다 해가지고 3학년 말쯤 돼가지고 입대를 했죠. 그래가지고 복무 기간을 얻어가지고 이제 제대를 하고 나와서 끝마치고 그러고서는 이제 유학 갈 이제 그런 게 해가지고서 유학 시험 준비하고 뭐 이렇게 영어 시험하고 이제 한국 역사 두 과목을 택했는데 영어는 합격을 했는데 그만 한국사는 딱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서 이제 합격을 하고 다 수업을 맞고서 이제 미국에 왔지요. 11월 2일, 1962년 11월 2일. 그때 와서 이제 했는데 딱 제가 기억에 상상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하와이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그 벽에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의 그 사진이 딱 걸려있던 거죠. 이제 환영한다고 그때 생각이 안 나서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었었죠. 민주당 대통령이야. 근데 그해 22일 암 총살로 참 불행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죠. 자, 이야기를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와가지고 이제 자그마한 교파에 미국 교파 여기서는 대부분 세교회라고 이렇게 들리는 알려져 있죠. 스웨덴버전 Church. 거기에서 그 신학교 케임브리지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신학교를 다니고 동시에 거기는 꼭 근방이니까 같은 동네에 케임브리지 거기서 이제 하버드 대학의 그 신학대학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끝마치면서 이제 미국 교회 실무를 하고 또 사역을 또 미국 장로 교파에서도 한두 번 했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파에 속한 교회들을 이제 도와드리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 느낌이 뭐가 있었냐면은 교파에 실무를 할 때에는 무엇인가 둘러싸여서 억제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너무 narrow, 좁은 그런 관점에서만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도 이제 전국적으로 또 혹은 온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현대 지금 사정에서 뭔가 좀 도와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그 하스피스라고 그러죠. 하스피스. 한국에서도 그걸 하스피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요양원. 예. 그래서 그 하스피스의 차플런으로 이제 일을 하고 싶어서 해가지고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하고 필라델피아에서도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했다가 뉴저지에서도 하고 플로리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되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한 가지 제가 가만히 느꼈던 건 뭐냐면 첫째로 초교파적으로 또 그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다 누구나 와서 환자로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그들의 영적인 그 필요성을 다 아주 느끼는 그 분위기 안에서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감 그런 것을 느끼고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팬데믹이 생기고 그러고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죠. 자, 그러면 제가 그러면 왜 앞으로 무엇을 해야만 될까 이렇게 하다가 이 생각을 했느냐? 목사님이 미국에 오실 때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22살. 예, 22살. 이제 며칠 아니 몇 개월 있으면은 83. 오, 그래요? 그렇게 되겠구만. 한 70대인가 싶네. 예. 지금 82이니까 82살. 예, 그러니까 이제 83살이 되는데. 40. 예, 1940년. 예.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자, 내가 이제 83세가 이제 곧 되는데 얼마 안 있으면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텐데 내가 무엇을 하면은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제 끝마감 때가 되면은 야 내가 이제 살 만큼 살고 할 만큼 내가 했다 이렇게 느끼면서 그분의 손목을 잡고 그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데 나는 영어로 자꾸 지금 불러왔으니까 He leadeth me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He leadeth me, oh blessed thought, oh words with heavenly comfort. 그렇죠? 예. 그걸로 생각했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끝날 때에 잘 됐다. 고맙습니다. 갑니다. 그렇게 될까 하는 걸 생각할 때, 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 경험했던 거 이런 거 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내가 가만히 여러 가지 간추를 해서 이렇게 뽑아볼 때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고 알고 있는 것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나누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어느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에 한국인들이 모이는데 또 미국인들도 섞여서 관중에 속에 이렇게 끼어 있더구만요. 저도 그냥 앉아서 이제 관중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순서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한인들의 이제 몇 분이 이제 자기의 그 순서에 맞춰서 올라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제가 듣기에도 안타까웠어요. 야 이렇다면은 한국인들이 여기에 미국사회에 왔으니까 그들이 좀 더 활발하게 효과 있게 의사소통을 하고 무언가를 보람있게 전 미국 사회에서도 한번 하도록 할 일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즉
한인들을 위해서 영어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움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 미국 사회에서 또 독특한 여러 가지 그 지도력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저도 본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선택하게 해가지고 한인들의 그 독특한 그 필요성에 맞춰서 해서 그들에게 한번 무엇인가를 이바지하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긴 이야기는 뭐 할 필요가 없고, 그다가 이제 우리 고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만히 여기서 한국 신문, 한국일보가 있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제 그게 없대요. 이제 그러면 어떠한 신문이 한인들에게 많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느냐 했더니 아 필라 주간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필라 주간. 주간 필라. 주간 필라.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찾아보다가 거기 미스 산이라고 하는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좋은 조언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한번 얘기를 좀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장소가 내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다시 거기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려, 나는 목회를 한인들에게 몇 번 한인교회 부탁을 받아서 도와드린 일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게 한인교회 중에 어느 좋은 장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를 좀 알아보면 어떨까요? 좋은 교회를 아시면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고 목사님 그래서 이제 우리 고 목사님이 이제 걸렸지요 저한테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주 친절하게 또 초점을 두 주일 전인가 해서 그래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예. 자 그럼 제 소개는 이제 됐겠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참석을 하셨다. 근데 거기에 일원으로 참석하셨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게 유리창이 있는데 그게 one way window.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안에서는 그 유리창 뒤에 누가 있는 걸 모르는 그런 one way glass windows 그런 데가 있어서 그쪽에서 앉아서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 클래스가 여기에 모여 있는데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셨을까? 이걸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는 꼭 듣기만 하지 마시고 질문을 언제든지 하세요. 예, 이건 서로 대화하는 거니까. 제 생각으로는요, 이 발음, 한인들로서의 그 독특한 발음이 그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간 필라 할 때 그 필라가 필라델피아를 줄여서 말하는 것이죠. 예. 거기 필라델피아 그 한 단어인데 두 번 그 F 소리가 있죠. PH, F가 쓰여 있거나 PH가 쓰여 있거나 하면은 F 발음이죠. 그것이 한국어에는 없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배우지 않으면은 그리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P자로 써야 되죠. 필라델피아 그렇게 되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F 발음이 없고 또
V 발음이 없죠. V. F 발음하고 V 발음. 이제 그걸 그런 연습이죠. 그러니까 TH도 그렇고. 그 이제 혀가 두 이 운이하고 아랫니 그 사이로 나와야죠. 그렇죠? 아, 나 예, 예. 그걸 그는 V. V. 아랫 입술. 입술하고 윗입. 그렇죠? 그 소리하는 거. V, V, V.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런지 TH 소리. 그걸 그때가 이제 이 혀끝이 운이 이렇게 닿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탁한 그 르, 르 소리가 섞여 나오는 르가 있고 소리가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냥 소리만 나는 거 그 르, 르. 그래서 yeah. This, that yeah. Thought, think 그런 소리가 없거든. 그것도 그냥 T 소리밖에는 가까운 그 소리를 할 수가 없죠. 꽤 많이 있어 그런 소리를. 그러고 이제 그것이 다시 또 다른 날 이렇게 돼요. 또 뭐 근데 또 그것이 미국인들이 한국말을 할 때에는 또 그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자동차 회사 현대 자동차도 그 광고를 내는 그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헌대라고 그러죠. 헌대. 현 현은 못 말을 발음을 못해. 그러니까 각각 그 나라의 그 특성을 그 말의 특성을 이해를 잘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꼬집어서 이제 잘 가르쳐주는 그것이 큰 부분 그 부분 많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만나면 어떻게 사람을 소개하고 그 소개하는 방법도 저도 이제 그 미국 데일 카네기 거기에서 그 인준받은 이제 교사로 이렇게 지명을 받을 만큼 이제 그걸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 특징도 나서 이제 뽑아서 한국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독특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몇 가지를 보아서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이제 한인들이 이제 아까도 여기서 좋은 이야기를 우리 두 분께서 이렇게 저하고 나누셨는데 이 한인들도 이제 미국 사회에 이제 진출을 하잖아요. 저도 그 아주 그 참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오르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아, 이 필라델피아 근방에도 한인들이 그 활발하게 미국 사회에 진출을 해가지고 아주 그 전 사회를 이렇게 도우는데 보람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 경험을 했겠지만은 그러한 그 지도력 이게 그걸 키우기 때문에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이제 참석시키고 그게 초청을 받은 그 guest speaker 그 강사 이런 분들을 소개하는데 그런 것도 소개를 잘 effective하게 효력 있게 하는 그런 것 그런 기회도 이제 여기에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쪽 그 one way window 저쪽에서 이렇게 들여볼 때에 이제 여기에 참석한 이 교실 그 안에서 이제 참석자들이 이제 자기의 그 turn을 받아 자기 순서대로 이제 나와서 미리 다 이제 훈련을 받았죠. 그러고서 여기 나와서 2분 동안에 그 자기 소개를 한다고 또는 다른 사람을 소개를 이제 해서 이 관중들이 그분의 이제 그 과거를 알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장래의 자기의 그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그것을 거기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받느냐는 그런 것들도 이제 나올 거고
그리고는 또 다른 날에 만약에 참석했다. 저쪽에서 one way glass window 참석했을 때 또 뭐가 있을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던 문제 그걸 내가 어떻게 이걸 해? 그런 아주 어려운 단계에서 슬쩍 빠져서 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내가 진전을 할 수 없는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잃어버려? 아니야 내가 해야 돼. 어떠한 그러한 과정을 밟으면서 그러한 두려워했던 것을 극복했느냐 하는 경험을 또 이 클래스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면 2 minutes, 2분 동안에 그렇죠? 그러면 그 자기의 감정, 어려워했던 것, 고민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을 솔직하게 영어로 나누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하는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것을 2분 동안에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다른 많은 것들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멈추면서 질문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꼭 제가 그 클래스 멤버스가 여기 있는데 그 참여하는 그분들 이게 절대로 내가 당신이 이거 잘못했어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Never criticize. 항상 positive한 것을 뽑아내서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렇게 관중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용기입니다. 하는 얼마나 그렇죠? Encourage. 항상 그러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가르치는 사람이 뭐 이런 거 절대로 없다고 그렇게 그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설교를 한 10년 넘게 했는데도 10년이 뭐예요? 한 15년 yeah. 영어 설교를 했는데도 그 영어가 yeah. 그렇게 잘 늘지를 않고 yeah.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하더니 많은 분들이 요즘은 좀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대신에 말이 이제 너무 느리다는 거 예. 이제 그래도 설교니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제 은혜들을 받고 경청을 해주어서 이제 고맙죠. Yeah. 제가 보면 그게 그 언어 감각이 뛰어난 분이 있고 굉장히 둔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언어 습득이 능력이 굉장히 둔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하는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서울대학 언어학과를 졸업한 내 친구는 제가 그 발음이 굉장히 예를 들면 연어 우리 살몬 그런 거 살몬 뭐 이래야 된다든지 예예 예. 저기 벌만트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걸 벌만 그렇게 해야 된다든지 예. 몇 가지 지적해 주면서 이제 발음을 고쳐야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다 하는 이제 이야기도 좀 들었어요. 예. 그런데 벌써 목사님은 뭐 자기의 그 부족한 점을 느끼시면서도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벌써 자기 하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서 벌써 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셨잖아요. 조금씩. 예, 예. 그거 벌써 예. 그리고 저는 그 한 가지 그 목사님이 가지시고 있는 여러 가지 그 a little backup. 이제 여기 미국 사람은 그런 걸 하죠. Backup. A little bit. 그런데 그 영어는 대개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우리 자랐으니까 그 저도 거기서 영문과를 한국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문법을 먼저 배우잖아요. 문법, 뭐 주어, 동사, 뭐 예. 그리고 그건 그 문장이 뭐 몇 형태가 있는데 그건 한 형태다. 그거는 그때는 자동사고. 타동사가 있으면 그때는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저도 미국에 또 도착했을 때 내가 미국 사람을 미국 사람에게 문법은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어요. 미국 사람도 저는 그 뭐 subject verb. Wow. Then I would say, hey, there are two kinds of verb. Intransitive 자동사, transitive 타동사. 다들 이런다고요. 예. 그렇지만은 사실은 배울 때는 원주민 native speaker 원주민으로부터 들으면서 배워야 되죠. 그렇죠. 예. 목사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저희들은 중학교 저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배우는 저희 여동생이 아주 스마트해서 경기여 중고에서 서울대까지 의대 나온 의사가 됐는데 경기여 중에서는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미국 사람 선생님을 데려다가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걔는요 발음이 벌써 저희 경우는 L 발음이 참 힘들어요. 예, 그게 예. L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영어를 배우냐에 따라서 그래요. 발음은 예. 평생 못 고쳐요. 예. 그것을 제가 그래요.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벌써 효과를 보셨다는 것 그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 목사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하세요. 한 가지 더 좋은 것이 지금 목사님에게는 목사님은 소유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 이 song music 음악을 하시고 또 목소리를 쓰시면서 노래를 찬송을 부르신다는 거 굉장히 그건 참 잘 하시는 분인데. 벌써 이것을 잘 관리하고 컨트롤, 조정 이런 것을 하시는 그 민감성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참석하셨다면은 제가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제 발음이 어떻다는 제가 다 그걸 정식으로 누구한테 안 배웠지만 내가 항상 고민을 하면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 L 발음을 이제 하셨는데 L 발음 하실 때는 그것을 심지어는 이제 그 거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거울을 들여다보시면서 입을 여시고 L 발음 하실 때 혀를 이렇게 올려서 거울에서 그게 보일 때까지 하세요. 해서 러 그래서 이 허파에서부터 바람을 휙 내놓으면은 그래서 이 혀를 이렇게 밀면은 이제 혀가 밀려 나오죠. 그럴 때 나오는 소리가 러 로드 러 그렇죠. 로드 예. 그런데 한국 혀도
한국말에서도 끝낮 소리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 R 그예 그 리을이 첫 번 나오는 그 말에 or syllable이라고 영어를 syllable 하는데 거기에 나오고 다음에 리을이 나올 때 빨래한다 빨래 한국 사람들도 그거 발음을 할 수 있어요 빨래 레 그러나 그게 처음 나오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빨할 때, 을할 때 이제 그게 붙으니까 입 천장에 붙으니까 을레 빨래 lord 그냥 rod 뭐 이렇게 하면 미국 사람들 모르죠. rod rod 예, 그렇죠. 그런 자생한 것을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인들하고 이제 이러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하고 빨래 그리고 그런데 또 그 R 발음이 이제 거기 또 나오는데 R 그 미스 사는 그 R 발음이 한국인들은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예, R 그게 르하고 틀리죠. 스페니쉬는 그 사바나는 레, 예 그렇죠? 레, 예. 예. 불러, 해를 불렀어. 그러니까 아트, 그냥 아트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R는 미국 사람들이시게 그 발음 R는 그냥 혀가 이 천장에 닿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는 것이 아니고 그냥 탈락, 탈락. 거기에 달라 말라 하게 달면서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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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이상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이제 발렌티어로 이제 중국 기도팀 인도를 하고 이렇게 훈련을 했고 그다음 이제 영어를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EM 사역을 했었는데요. 예, 이제 미국인 친구가 있어서 이제 매번 설교를 들어서 이제 그 친구가 참 영어가 프로페셔널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자 친구인데 이제 같이 예, 이 프로페셔널 교정을 받았어요.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근데 문제는 이걸 계속 사용해서 뭔가 이렇게 해설도 하고 있으니까 더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렇게 좀 더 많이 늘리고 싶었는데 중간에 이제 사역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한국계로 가고 이제 영어를 별로 안 사용하면 저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10년 이상 순회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 내가 이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 이런 마음 정말 이제 이렇게 콘시스턴시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서 꾸준하게 하는 게 너무 존경스럽고요. 아니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가면 좀 아무래도 영어를 많이 안 하게 되고 아까 L 연습하는 것도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머릿속으로는 영어를 더 많이 연습해야지 더 노력해서 이걸 사용해서 더 전도도 많이 하고 더 해야지 물론 전도는 늘 하지만 이제 그게 이렇게 교회 꾸준하게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이라든지 노력이 예, 그래서 이제 발음이라든지 그래서 안 쓰면 많이 후퇴하고 다시 또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노력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두 분께 좀 제가 또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다 예, 이것을 또 배웁니다. 그리고 한국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영어를 또 학생들 또 가르칠 텐데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예,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거는 참 좋은 꿈이죠. 근데 생각하실 때 내가 여기서 테레고 어디서 테레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희망을 품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제 생각으로는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의 감명스러운 꿈인데. 거절하실 수도 있고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고민을 할 수도 있죠. 지금 고민을 하시는
그 단계죠. 그러니까 이것은 위에서 자꾸 괴롭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너의 choice, 너의 선택이다. 내가 이것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걸 등지고 거절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다 하면은 그것을 잘 키워야 되죠. 예. 그리고 또 그것도 참 좋은 건데 제가 좀 아주 의미 있게 들은 거는 여기서 친구, 좋은 친구, 친구라고 하면은 뭐 그 허름 없이 이야기하고 막 감정도 나누고 뭐 이런 게 친구가 아닙니까? 그러한 친구를 알 수 있고 살겠다는 그 자체도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허름 없이 야 이거 내 발음이 이거 잘 들려? 잘 생각이 돼? 뭐가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게 친구거든요. 다행스럽게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것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도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미국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은 아 많은 그 친구나 뭐 사촌이나 뭐 조카 뭐 이런 다 뭐 그런 거 같이 학교 다니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보고서 자세히 볼 거라고 훑어볼 거라고 그럴 때야 얼마나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참 끝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훈련이 이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쪽 유리창 저쪽에서 이렇게 들여붙어 보실 때 보실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 외 다른 질문도 있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돼요, 목사님? 11시에 끝내셔 갖고 한 5분 정도 쉬고 한 10분 쉬고 그다음에 12시까지. 제 생각에는 예. 목사님, 예. 저희로서는 이 발음을 교정해서 원어민 같은 미국 사람 본토 발음이라는 거를 하기는 불가능해요. 이제는 아무리 교정을 해도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를 소개하느냐, 인트로듀스하나 이런 그런 실질적인 예. 생활 속에서 저희에게 필요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그렇죠. 예. 그러고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저기다가 써놨는데 고은금이 혼자 이렇게 어떠한 것을 얘가 여기서 훈련을 시키면 좋을까 하는 이제 그런 조목들을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소개를 할 때에도 거기에 일종의 그 영어로는 formula가 있는데 그 한국말은 그 뭐랄까 그 뭐가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부터 먼저 하고 무엇부터 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을 소개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개 이런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은 효과를 하면 힘들어서 했는데도 효과가 적죠.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이재구 목사를 소개드립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죠, 그렇죠? 먼저 이름부터. 그런데 효과적인 것은 뭐냐면은 무엇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를 우리 동지들에게 할까? 그 제목. 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재구 목사를 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할 그 제목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 분 오셨는데 효과적인 영어와 지도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입니다. 얼마나 달라요? 아이고! 내가 이거
주시면서 들어야 되겠구나. 아, where's my notebook here? 써야지. 한 마리라도 놓치면 안 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를 하느냐면은 왜 이게 효과적인 영어와 지도력 양성 이게 왜 여러분들에게 중요할까 하는 것을 다시 인식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영어로 하는 거죠 물론. 근데 제가 한국말로 지금 하는 겁니다. 서툴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당황스러웠던 것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과장 그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을 하셨을 때 그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뭐 회계사였는데 이렇게 뭐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이 그럼 이 사람들에게 내 과의 그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어 이런 그런 것이 안타까웠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짤막하게 물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여러분들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책임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지금 이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아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고 안타까웠습니까? 우리 이 손님으로 오신 이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렇죠? 벌써 그럼 제목이 무엇인가? 왜 그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좀 멈췄는데 그 설교에도 이것이 연관성이 있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우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면은 이것이 설교에도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예배를 보러 오신 그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하겠다는 그 관념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은 그 설교가 더 효과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그건 참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야만 될까 하는 그게 다 들어온다고요. 근데 그게 이기적이라고 하는 내가 이기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것보다도 저 넓게 영적으로 생각하자면은 그것이 원래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들을 만드신 그것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 사랑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만 또 하나님의 좋은 딸이 되고 아들이 된다 하는 그런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자연적으로 각각에게 심어진 심어주신 하나의 그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설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개 그 볼 것 같으면은 성경을 이제 그 목회자가 목사님이 읽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설교할 때가 되면은 이제 강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데 대개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성경 구절이 나온다고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입을 여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조금 벌려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얼마나 효과가 더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2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별 생각 없이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삑 하고 이 앰뷸런스가 다가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보러 오신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들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중에 누가 뒤에서 내 허리를 끌어잡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팍 돌려봤습니다. 어이구.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그럼 길면 안 되죠. 그걸 끝내는 게 뭐냐면은 결과가 뭐냐면 제가 알기도 저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 앰뷸런스 드라이버를 도와줘서 그분이 다른 사람 넘어진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계속 하시면은 벌써 예 다들 이제 그 예배 보러 오신 성도들의 그 주목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러고서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볼 때에 성경 구절을 또 읽으면서 해볼 때 여기에 무엇인가 좋은 교훈이 있어서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벌써 이제 주목을 받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신 거죠. 또 질문이 하나, 여기 저 지금 이제 그 간단히 저 여기서도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하셔서 다시 한번 그것은 중점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때든지 이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다행스럽게 미국 친구를 아주 가깝게 알게 되면은 그건 참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그때는 무슨 읽어서 문법책을 보면서 한국인 영어 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네이티브 원주민 같이 이렇게 말을 쓰는 그 사람하고 흉어물 없이 지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 conversational English, conversational English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옳다고 생각이 지금 되는데 이 훈련을 시작하기 할 때에 그 중에서 이제 어느 한 과목은 뭐가 될 거냐면은 colloquial expressions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표현인데 이 그 informal하게 그 일상 생활에 흉어물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그 영어 그것을 터득해야 되겠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여기서는 그저 idiomatic expressions라고 하는데 관용적인 영어 표현 한국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울 때 배우지 못하는 거 한국 그런 게 있죠. 나도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이 날 겁니다. 한국인들끼리 서로 말을 하는 거 이런 것이 있다고요. 한국에서의 일과 일반 생활에 흉어물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영어로 설교를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사람들 가까이 사귀고 하면은 이런 표현들을 들을 거라고요. You are pulling my leg. 그렇죠. Pulling my leg. 그걸 literal하게 문자적으로만 생각한다면은 내가 내 다리를 끌고 있어. 그거 내 다리 만져 어디 그런 거 없어. 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You are pulling my legs.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나를 조롱한가, 저 흉함을 없이 무언가를 나를 깜빡 이렇게 속이려고 조롱 삼아서 하는 거, 그런 pulling my legs.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물론 설교에서 그런 걸 쓸 필요는 없지만 어느 대화를 할 어느 것을 예를 들 때 예화를 들을 때 그런 생각도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참 좋아할 거라고요. 설교 중에서 제가 내 친구하고 미국 친구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You're pulling my leg. 그러면 어이구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들을 때 이 목사님은 참 이제 영어도 꽤 잘 하시는구나 한글을 알 수 있다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휴식 시간에 좀 생각 떠올랐던 거나 무슨 질문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은 그 또 이제 예를 제가 들기 시작했는데 이 훈련 시간에 어떠한 것이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면은 내가 경험했던 중에서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한번 했는데 그것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회가 나올 거라고요. 근데 물론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간 끝나기 전에 끝날 무렵에 이제 다음 주에 것을 이제 제가 끄집어낸다고요.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생각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고서 이제 보내거든요. 그 단계에 내가 무엇을 예를 들어서 가면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준비를 해보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셨던 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교훈이 당신에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 훈련 받는 이 교우들에게 또 도움이 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이제 숙제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의 숙제인데 그런 거 이렇게 뭐가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말로 자기가 경험을 해야 되죠. 다시 되돌려서 영어는 걸 relive, 다시 산다는 그 경험을 살아본다는 거죠. 그렇죠? relive. 그래서 really deep down, find yourself reliving that experience. 다시 한번 아주 경험을 해본다는 거죠. 해봐가지고 거기에서 또 왜 거기에서 그러한 교훈을 당신이 얻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왜 당신이 생각할 때 이 같은 반 동무들에게도 이 친구들에게도 그것이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훈련이 끝나죠. 이제 그 클래스가 끝나는 거죠.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느끼셔야 합니다. 왜 이론적으로? 예. 아, 목사님. 예. 그걸 나눌 때 혹시 이제 설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간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 예. 저희가 이제 목사님과 나눌 때 설교에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간증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안에 이제 이 콘텐츠를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이제 테스트모니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효과물을 하셔서 발표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은 그 한국의 풍속, 한국 교회들의 그 풍속을 보면은 좋은 기회가 뭐냐면 저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서 간증 시간이 있죠. 근데 그것이 간증, 그거는 이제 영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교회나 그런, 그래서 영적인 그런 용어이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도 그 간증, 일종의 간증이죠. 여기서는 그것을 confession, 영어는 confession, sharing, deep.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론적인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속의 그 feeling. 이 훈련 시간에 그 feeling, emotion 이런 그 단어를 많이 제가 쓸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인들은 특별히 충청도에서 온 사람들은 정당코 예를 지켜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그런 것은 필요 없죠. 그거는 별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예. 감동. 느끼시는 대로 막 그 얼마나 내가 그때 느꼈을 때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돌아가서 우리 엄마를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내 친구들은 나를 다 저버릴 건데 막 이런 것을 다시 재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다음 오는 주 중에 그래가지고 막 그 떨리고 막 심장이 그냥 막 내 가슴에서 그냥 튀어나와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정도의 그런 것을 느껴가지고 하시고 당신들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오시면은 그것을 그대로 나누십시오. 그런 숙제를 이제 주고. 그런데 벌써 이제 그때는 이러한 것은 조금 하는 중에 처음 단계가 아니고 조금 뒤로 이렇게 와서 몇 번 하셨을 때 이런 이제 과목이 나올 건데 그때만 해도 이제 훈련을 받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2분 동안에 이것을 내가 나눌 수 있을 거.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사람들에게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우리 훈련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 저도 그것을 해봤지만 힘들어.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자기 시계를 탁 내놓고 오케이. 지금 이게 1시 30분. 오케이. 그럼 32분. 이걸 끝마쳐야 되는 거죠. 2 years ago, as I looked back, and I was called into my manager's office. I could feel my heart pumping. 이런 식으로 해서 틱닥 시계가 와서 이런 것도 경험을 하세요. 그러니까 nervous 이런 것을 다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1분 동안에 나눌 수 있을까? 이런 훈련을 받으시게 되죠. 이제 이것이 끝나고서 이제 미국 사회에 나가시면은 더 준비가 될 겁니다. 예. 목사님, 제 질문은 영어 공부나 학습보다도 그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 교회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에서 사역하시다 보니까 아마 많은 한국 교회에서 사역할 때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사실 간증을 듣고 싶은데 두 가지 정도로 여쭙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미국 교회였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어떤 장점. 예. 한국 교회 같으면 아마 못 넘어가는데 예. 미국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 좀 얻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시간들, 장점이라고 할까요? 메리트, 어떤 그런 것이 혹시 있으셨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 하나는 오히려 한국 교회 같으면 또 반대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미국 교회라서 못 넘어가고 사람들이 참아주지 못하고 목사님께 힘들게 했던 또 그런 시간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는 또 분위기가 좀 다르니까요. 아무래도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미국 교회 오래 사역하셨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오시는 경험하셨던 그런 장단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두 가지 말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소그룹 인도하신 경험 어떻게 오늘 사실상 우리 목사님을 모신 것은 예. 이제 목사님이 여기에서 그 지금 말한 이펙티브 잉글리시 앤 리더십 스킬스에 대한 그 이제 그 뭐죠 그 과정을 여는데 그 과정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소개하는 시간이었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네. 이제 저희 교회당에서 네. 그 반을 열 거예요. 목사님 몇 주 안에라고 그러죠? 몇 주? 그것도 제가 지금 생각 중인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 열 것을 지금 해서 그걸 그냥 처음에 이렇게 개요를 말씀하시는 네. 그런 시간이거든. 네. 아, 혹시 나중에 목사님 한 번 더 모셔가지고요. 예. 아까 지금 질문한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은 또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미국 목회와 미국 네. 목회에. 예. 아 그러셨군요. 저는 예.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저는 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뭐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네. 예를 들면 한 주일에 한 번 네. 뭐 화요일 저녁이든지 목요일 저녁이든지 네. 8시부터 10시까지 네. 그 반을 만드는 거예요. 반을 만들 교회예요. 그 와서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잖아. 그렇게 와서 공부하고 하는 것을 예 그걸 지금 소개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예 그것도 아주 참 중요한 건데 예, 저도 배운 점이 많이 있어요. 예. 미국 교회에서의 장단점 목회를 볼 때 예, 장단점 이제 한인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자신을 소개해야 될 때 몇 번 캘리포니아 주에서 목회를 볼 때 미국 교회를 돌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때는 그저 LA의 그 남쪽에 Palos Verdes Peninsula, PV Peninsula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지도를 보면은 저 예 LA의 그 남쪽 서쪽 서남쪽에 그 보면은 조금 이렇게 나왔던 그 지도에 조금이 뾰족하게 나온 고근방인데 바닷가에 그는 이제 거기서 미국 교회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 한인 어느 한인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몇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신들이 이제 시작을 교회를 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받아서 도와드린 일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쪽에서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교회를 또 장로교회에 도와드린 일도 있고 해서 조금 많은 경험을 못했지만 좀 본 일이 있었고 해서 좀 느끼는 바가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보 목사님의 말씀 해주셔서 참 도움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이 반이 이제 시설이 되면은 그 반이 이제 될 거라 모이기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교실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인지 그걸 제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알맞도록 제가 물론 whether 그러니까 그게 목회자들의 모임이면은 그때는 그게 참 좋은 거고 그렇죠? 그때는 그러나 이 일반적으로 볼 때 대부분 그 students 학생들이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목회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회에서 미국의 일반 사회에서 살고 일하고 그러는 경우라면은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그걸 제가 분간을 좀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이게 처음 시작이니까 그걸 잘 모르죠 지금. 예.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필라 이것이 무슨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 단체 목회 연구원. 예, 이 필라 목회 연구원들이 원하신다면 그 목회자들만을 이제 초대해서 뭐 할 수도 있기는 있죠 물론 그것도 고려해야 볼 만하죠. 그런데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아직도 한국 목회는 좀 더 뭘까 그 동양적인 그것이 있어서 뭐랄까 한국말 지금 안 나오는데 뭔가 더 정중하고 less informal 그러니까 more formal 그러니까 뭔가 좀 차려야 되고 뭐 예의를 좀 보아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이 있겠죠. 물론 그래서 잘못하면은 어느 성도 한 분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또 미국 교회도 보면은요 그 교인마다 그 가정마다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예. 어떤 분들은 어떤 가정들은 좀 더 인포멀하고 좀 더 캐주얼하고 근데 어떤 가정은 또 아주 이렇게 좀 정조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예. 미국 교회 신방을 이렇게 하십니까? 예. 미국 교회도 이제 신방. 근데 그 신방도 그때 물론 교파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 남쪽 지방에 이제 그 여기서는 그 Baptist라고 하죠. 침례교회. 침례교회도 물론 여러 가지 그룹이 있겠지만 대부분 둘로 따르잖아요. Conservative하고 Liberal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다르고 맞죠. 그러나 신방을 보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다르죠. 어떤 신방은 제 생각으로는요, 제가 한국에서 자라날 때, 그 충청남도 시골에서 그 미국 선교사가 세운 그러한 장로교회에서 자라났는데, 거기서의 그 신방은 뭐냐면 꼭 찬송과 성경 가지고 가정 방문하고 그때 다 이제 예배가 있고 기도. 찬송 부르고 성령 읽고 기도하고 아주 포멀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 장로교회 그것도 미국 장로교회도 conservative한 파가 있고 more progressive 파인데 요새 그저
Presbyterian Church 하고 바로 하고 USA, USA, 그 PC USA라고도 하는데 그것하고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둘이 있는데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가 좀 더 conservative하고 이제 the Presbyterian Church USA가 좀 더 progressive하고 진보적이고 저는 그 USA Presbyterian Church USA 예 지금도 거기에 이론으로 쓰여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casual하죠. 그래서 그냥 knock on the door 미리 물론 예약은 해놨죠. 그래가지고 Hi Pastor, come on in. 그래서 앉아서 그냥 casual하게 그냥 living room에서 couch에 이렇게 돌아 앉아서 목사님 first name 예 목사님의 그, first name도 예 그렇죠. 스티브하고 예 그래서 Hi Jay 남도 Jay라고 Jay cool 자고 Jay cool 이랬는데 Jay J A Y 그래서 Hi Jay 예, 그리고 어떤 때 그냥 Hi Pastor come on in 그러고서 이제 거치면 뭐 What's up 근데 그것도 언어 이제 아주 casual한 거죠 What's up not much or if there's something really going on then yeah. 그 패스터 레버런 닥터 목사님을 부를 때 예 그 여러 가지 그렇죠 그 칭호가 있죠 예 그래서 아주 정중한 석상에서는 그 다 이름을 그렇게 하죠 Reverend Doctor Reverend Dr. Joseph Smith. 그런 칭호가 있으면 그렇게 하죠. 하지만 이제 그 John Smith가 이제 이러한 어느 Presbyterian Church USA에 있으면은 그냥 John 혹은 Hi Jack or Pastor Jack 이런 그 단계가 있죠. 패스터라는 말을 안 쓰고 그런데 학위를 안 받아도 예를 들면 PhD나 무슨 디미니를 안 받아도 목사를 보통 닥터라고 또 하죠. 예, 특별히 그것도 교파마다 다른데 그 좀 더 그 conservative하고 보면 가만히 보면은 나는 이거 잘 조심을 하고 있는데 잘못 말하면 또 그것도 큰일이니까 대쪽 그 남쪽의 그 그런 교파에서는 Southern Baptist. 예, 그거는 예, Southern Baptists and so on 보면은 그냥 그 존중하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Doctor, Hi Dr. Smith 어떤 경우에는 그냥 Hi Dr. Jack 그래서 Doctor를 앞에 붙여가지고 그 참 존중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목회 뭐 한 10년 넘게 하면 닥터죠 뭐. 디그리 가진 사람. 그런데 신학생들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애들 가르친다든지 신학생들도 패스터라고 부릅니까? 예 그렇죠 패스터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또 어른들끼리 이제 있어가지고 그 패스터하고 얘기할 때는 두고 말이 달라지고 그죠? 그러나 엄마 아빠가 패스를 초대해가지고 집으로 오면은 예 얘들아 하고서는 이제 this is pastor pastor Smith or pastor Joe this is pastor 꼭 앞에 이렇게 쓰죠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티처들은 티처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패스트 조금 더 높여 부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떠한 situation,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처해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느끼는 대로 판단을 자기 속에서 내려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라고 해도 거기도 어떤 교회는 더 큰 교회는 senior pastor가 있고 그 다음에는 pastor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전도사는 제가 느끼기로는 한국에서는 더욱더 독특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전도사의 그 자리가 독특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관례를 봐서 관례. 인턴십 같은 비슷한. 예, 그건 또 인턴, 어시스턴트가 있고 하니까 그것도 다 이제 그런데 좀 관심을 좀 줘야 되겠죠. 패스터라는 꼭 고대인 안 받아도 예를 들면 학생들을 목회하고 있다든지. 예. 예. 그렇죠. 이 패스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아카데믹 한 데에 그 학계에서 학교, 신학교에서의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그것도 제가 좀 position 그 하는 맡은 일, 예. 맡은 일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칭호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해가 돼요? 예, 예. 그런 하나의 그 role 그것도 역시 영어인데 role 어떠한 예, 예. 아주 잘 하셨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이분이 이행하고 있느냐. 그거 같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제 티처로 오래 섬겼는데 MDiv를 하지 않고 그냥 티처는 티처고 MDiv를 하거나 이제 신학을 했을 경우 보통 카스터로 가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리고 원래 그 교회는 옛날로 올라가면은 어떤 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무슨 신학교 가셨습니까? 안 가셨죠. 누가 그 예수님에게 학위를 줬습니까? 그거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로 올라가면은 그 전통이 어떻게 되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그룹을 해가지고 그 그룹에서 누구를 초대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나가시게 된다 하면은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있고 거기에 위치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평신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이제 내가 어느 한 곳에 갔는데 거기는 교회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야 내가 그 느끼는 바가 있어가지고 무엇인가 영적인 이거 좀 위로함과 무언가 힘을 영적으로 주고 이렇게 싶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서 이제 몇 사람을 알았는데 한번 오시겠어요? 나도 그냥 몇 번 초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서로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3명, 5명, 12명, 22명 했는데 이거 우리 좀 뭔가 좀 해볼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고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당신 우리 인도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그룹이 생겼으면은 그 그룹이 이거를 하나의 그 조직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럼 이렇게 아주 free will, 자유로 누가 아무 억제 하는 거 없이 누가 뭐 억제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유로 이렇게 느낌이 있어가지고 위에서부터 그래서 이분을 우리 파스터 목사님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하면은 그걸로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그 카운티나 그 주에 이제 이걸 써내서 이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 이 하나의 그 democracy 민주적인 나라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 장로님 중에 티칭의 은사가 있어서 또 목회적인 은사가 있어서 장로님이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예. 설교를 한다든지 예. 또 어시스턴 목사가 없어서 한 반을 주일학교 선데이 스쿨을 가르친다든지 할 때 무슨 레이맨이라든지 그렇죠. 레이퍼슨 이런 말을 하는데 그분들을 부를 때는 무엇이라고 제일 부르는 게 좋습니까? 영어로. 그게 그분이 의사라고 하면은 의사님이시면 그냥 닥터라고 하죠. 그냥 장로님이신데 그냥 교회 장로님이신데 오대인 받지 않았고 예. 교회에서 중순스럽게 잘 섬기는 장로님인데 티칭의 은사가 있어서 주일학교 때 청년을 가르친다든지 장년을 가르칠 때 그 레이맨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레이퍼슨. 예. 어떤 교파에서는 또 그 레이 리더. 여기 레이 리더. 레이 리더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리고 한국의 그 전통적인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아주 처음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참 느꼈던 점이 많이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그 장로님의 그 나도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의 그 전통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생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다른 그 감리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침례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아는 데는 그 장로교 그 풍속은 그들이 여기 미국 겨울 장로교회가 이제 보냈잖아요.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했는데 그 장로님의 그 포지션이 참 독특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그것이 또 목회자를 한인으로서의 목사님을 귀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장로님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리더십 지도자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여기 저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냥 선택을 하죠. 성도 일반 성도 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을 그 몇 년 동안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을 해가지고 투표 예, 투표를 해가지고서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그 효과 그 기간을 주지요. 그래가지고 그 효과가 이제 떠나면은 이제 장로의 직책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다른 사람 이제 투표를 이제 선택을 받아가지고 뒤를 밀어서요. 끌어가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또 언제 다시 그 투표를 받아서 또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색달라.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다 장난질이 있죠. 그렇죠.
예.